젤리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먹는 젤리들 사실 시작부터 이렇게 귀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오랜 시간 상하지 않고 먹기 위한 저장 방식과 비슷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젤리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젤리 시장을 여기까지 이끈 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젤리를 안 좋아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늘은 하리보 이야기입니다. 1893년 4월 3일 독일 본에서 한스 리겔 시니어가 탄생합니다. 아버지는 한스가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감초 공장에 들어가서 사탕 만드는 법을 배운 한스는 제과에 푹 빠지게 되죠. 그런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한스는 참전하게 됩니다. 모든 커리어가 단절된 채 4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서둘러 제과일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2년 후인 1920년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었던 한스 리겔은 이름과 태어난 도시 한스, 리겔, 본에서 두 글자씩 딴 하리보를 설립합니다. 하리보는 여러 구상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유심히 생각하던 중에 1800년대 독일 거리 축제에서 춤추는 곰이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는데요. 그래서 곰 모양 젤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지금보다는 확실히 리얼한 모습입니다. 바로 탄치베렌이죠. 이 탄치베렌과 함께 하리보는 수직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듯이 옛날 기업들 이야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1939년부터 1946년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젤리는 사치품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설탕을 무지막지하게 써야 되니까 말이죠. 식료품이 부족한 입장에서 젤리에 설탕을 쓰는 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스와 아들 둘까지 모두 포로 수용소에 잡히는 바람에 하리보는 어쩔 수 없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스는 수용소에서 45년에 사망했고 46년 두 아들이 풀려나며 하리보 경영을 시작하죠. 근데 이 둘의 합이 괜찮았습니다. 형 한스 주니어가 판매, 동생 폴이 제품 관리를 맡아서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전쟁통에 30명까지 줄었던 직원의 수가 1950년 약 1000명에 달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쭉쭉 성장하던 하리보는 1960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사이즈를 줄이고 팔다리를 더 짧게 만든 젤리. 그게 바로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골드베렌인데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비교적 편하게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동네 사탕 공장들부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지에 있는 사탕 제조 회사들까지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1982년 미국, 2014년엔 한국에 진출해서 지금은 100개국 이상에서 사랑받는 중입니다. 2016년부터 빠짐없이 젤리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하리보가 한국에서는 작년에 진출 8년 만에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식품업계에서 껌은 지고 젤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젤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2011년 205억 원에 불과했던 젤리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3,700억 원에 달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젤리의 유행은 소득 수준과 관련이 높은데요. 껌의 대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속 씹을 수 있는 반면 비슷한 식감의 젤리는 가격도 비싸고 계속 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젤리 기업들이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아시아 시장을 눈여겨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 맛있는 젤리들이 나올지 벌써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젤리와 하리보 이야기였습니다.